마켓부보입니다. 이마트의 상반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2분기에서 봤을 때 영업 손실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346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가격 파격 선언과 가격 역주행 등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한 것이 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 등 주요 오프라인 자회사의 실적도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SSG.com, G마켓 등 온라인 자회사가 두 개 분기 연속 손익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가 영업이익이 65% 급증하면서 220억 원을 기록한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실적을 두고도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증권가의 평가 함께 보시죠. 먼저 대신증권의 경우에 이마트24 건설사의 부진이 아직 찜찜하다, 아직 실적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켓 퍼폼 시장 수익률 중립 의견 제시했고요. 7만 원의 목표주가 유지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실적은 체질 개선을 증명했다면서 3분기부터 실적 우려가 제한적일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의견 냈습니다. 바이에 7만 원 유지하고 있고요. 상상인 증권은 가장 높은 목표주가 9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서 9월에 명절 성수기 효과 등으로 성장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7만 4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오늘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이 의견이고요. 철저히 펀데멘털의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면서 이익 개선만큼 주가의 방향성도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신한증권에서는요. 트레이딩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더욱더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투자 의견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사업을 통한 시너지의 가시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의 목표 주가에서 6만 7천 원으로 15% 하향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매출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홀딩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6만 5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트 관련해서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Y2솔루션인데 어제 가지고 오셨고 어제 일단 뭐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면 그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걸까요? 뭐 매수 레인지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어제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 3,160원 이하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3,160원으로 지금 딱 나왔고요. 그리고 저가로 3,075원 정도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3,150원 이하 또는 3,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제가 언급을 좀 못 드린 점이 지금 일정 부분 좀 존재합니다. 일단 Y2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들고 있는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자제품 쪽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일단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에 사용되는 파워 모듈을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해서 베트남 하노이에 공장을 일단 구축을 하였고 이제 추가 증설까지도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이슈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최근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일단 뭐 실적도 개선되고 전기차 충전기 이슈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19년부터 미국 최초 이 신경줄기세포 비영리 연구기관과 일단 합작법인 이 바이오텍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8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도 한 50%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또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55억의 임상자금도 받은 상황이고 건성 환방변성 치료신약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임상 1상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데이터가 언론 보도상으로는 일단 6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일단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초기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이슈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는 일단 4,000원이지만 만약에 이제 시세가 잘 돌파가 되면서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는 한 5,800원 정도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테마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도 2% 넘게 상승세 18만 6,2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좀 더 강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HBM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HBM에 대해서 이제 콜 테스트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제품들을 계속해서 납품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또 솔드아웃이 되겠죠. 어차피 HBM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11월달, 12월달 정도 되면 내년 판매 HBM에 대해서 솔드아웃 얘기가 분명히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쪽에서 HBM 관련된 호재성 이슈가 나오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약간 좀 엇박자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 네네. 오더컷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SK하이닉스 괜찮을까요? 근데 그 시점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더컷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더컷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수요가 너무나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AI죠. AI 인공지능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석박사만 하더라도, 각 빅테크 회사들마다 7,000명입니다. 고용 인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1,000명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7,000명과 1,000명이 개발한, 누가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7,000명을 가지고 있는 AI 회사들이 더, 퍼스트 무브로서 이제 1위로서 좀 뛰어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무주공산이에요. 누가 펄스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애플이 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지 아니면 메타가 될지 아마존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 얘기는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서버용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AI 칩에 대한 구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마다도 167만 개입니다. 167만 개. 상상이 됩니까?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회사들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100여 개밖에 안 돼요. 기껏 해봐야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인공지능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중국도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또 하웨이 쪽에서 AI 칩을 개발해서 조만간 좀 중국에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냐면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중국 쪽 HBM을 만들어서 약 생산량의 30%를 중국 쪽에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맞는 버전에 맞는 좀 하향된 기술 성능이 좀 저하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지금 이제 난리입니다. 중국 쪽에. 그걸 입장에서는. 사실 화웨이가 이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웨이 쪽에서 이게 제품이 테스트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냥 개발했다라는 얘기만 나와준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리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뭐 100억 달러, 200억 달러, 300억 달러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더 많은 그 AI 칩을 구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BM 같은 경우에는 뭐 D램이라든가 지금 NAND 플래시보다는 계약 기간이 1년입니다. 좋든 안 좋든 1년 동안 납품하는 제품들을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뭐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좀 앞서 있고 HBM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전고점 부분이 24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18만 6천 원이에요. 아주 저렴합니다. 24만원까지 가면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그냥 예, 확신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확신이 드시니까 네. 좋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질문 드렸던 이유는 삼성증권이 최근에 내놓은 리포트 보니까 연말에 엔비디아 컷오더 이야기가 나오면은 SK하이닉스가 약간 좀 주가가 주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려를 내놓기는 했는데 사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제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컷오더가 오더컷이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그럴 일 없다. 수요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1등 기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증권사에서 지금 뭐 삼성증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서 좀 몇 군데 나왔어요. 맞아요. 네, 나왔는데 뭐 하이 뭐 그런 이제 증권사가 있죠. 아무튼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요 재밌는 게 해외 쪽에서 이미 일주일 전에 나온 내용들을 그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를 만듭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리포트들이 늦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린 또 빠르게 박수원 대표님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동화기업입니다. 박선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세 1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최근 이제 전고체 관련 이제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화기업도 그 관련 이슈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 그동안 좀 실적이 많이 침체였습니다. 이제 적자 수준을 좀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씩 흑자로 돌아서더니 올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폭을 이제 키워갈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파티클 보드 및 MDF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고 강화마루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목재 기반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합성이라는 이제 패널 수지 업체를 인수를 하였고 또 동화필란드라는 이제 태고필름 세계 3위 업체를 인수를 하여서 일단 뭐 이제 제조 쪽에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시킨 그런 상황인데 최근 요즘 건설 경기가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진해 했지만 다시금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삼성 SDI의 2차 전지용 전해액을 납품 중인 동화 일렉트로 라이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액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구체용 황화물기 습식 전구 고체 전해질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가 상승이 나오는 만큼 동반 상승력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동화기업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